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신앙을 계산하는 거야. 신앙을 계산하는 거. 내가 그동안 순수하게 믿었던 신앙들이 약간 좀 다르게끔 이렇게 막 생각하게 만들고 이게 하나의 과정이었으면 하길 되게 바라는 거지. 믿음으로 나는 믿고 있는데 때로는 되게 지적으로 들려오는 거. 제가 신앙적으로 뭐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걸 난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래요. 하늘을 보면서 저게 우주야. 이게 하나님이 만든 거야. 막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 내가 막 하나님을 계산하고 있는 거. 아. 이게 너무 부끄러워 솔직히. 아. 제가 또 감동받은 작품 하나는 그 세례 요한. 아,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은 네. 진짜 그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스케일도 그렇고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 이면에 네. 그 뒷면에 담겨 있는 그 이미지들도 굉장히 좋고 거기에 이제 우리 인수 작가님의 그 세계 신앙관까지도 같이 담아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어려서부터 이제 같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신앙에 귀감을 많이 줬던 형이었고 교회 형이고 그리고 늘 좋은 자리 있으면 또 잘 이끌어주기도 했고 그랬던 거라서 그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보니까 아 너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그냥 이게 아, 이 나무 이름이 갑자기 생각난다. 나중에 쳐줄게. 이 나무가 원래 반이야. 근데 이제 반을 붙인 거야. 그걸 붙여가지고 했더니 요것만으로 되게 이쁘다 그랬는데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 놓고 어떤 그 세례 요한이 혼자 이 광야 같은 데서 황무지 이런 데서 외치는 거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나는 소리요. 진짜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십자가로 해서 딱 잡고 내 작품은 다 자석이야. 어? 자석을 해가지고 이 나무에다 다 붙여. 아 뒤에 그럼 자석이 붙여 있는 거야? 얘랑 뒤에 자석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다 붙여. 그래서 아 움직이네? 딱 돼 있어. 그럼 나무를 어떻게 속 안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딱 하고 있어. 그 이쪽 뒤에도 자석이 이제 이 안에 아, 있지. 아 그렇구나.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판이 얇아. 특허 내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못지르한 게 아니네. 그리고 여기 글씨가 써 있네. 디저스라고. 이게 그거지. 그래서 요거에 하나의 스토리야. 이렇게 해서 얘가 외치는 거야. 이렇게 외치고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야 기가 막히네. 그래서 처음으로 진짜 약간 좀 내가 신앙적인 글을 담고서 요거 자체를 작품으로 했어. 우와 이미지가 너무 좋다. 그리고 상징도 너무 좋고. 십자가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받치고 있네. 여기도 이제 바이오 형태로 형하는 것을 이제 약간 여기로 거칠게 해서 그 험난했던 그런 것들을 좀 표현했고 배경을 알고서 작가의 배경을 알고 또 작품의 설명을 듣고 하니까 이 작품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소개해 줄 수 있나요? 그렇죠. 처음에 저 작품을 만들 때 세례들이랑 어떤 선지자 그 작품을 만들 때 그 도마 거기다 도마를 뒤에 빽 한 빨간 그 나무판 파덕이야 이제 생겼다 그 파덕나무에요 저기 파덕나무 파덕나무 얇은 판을 사가지고 붙여놨을 때 그 파덕만 판을 봐도 너무 이뻤는데 사람들이 그게 작품인 줄 알았다. 나는 그걸 하고서 저기다 무엇을 담아야 될지 몇 개월 전부터 그냥 해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저희 샵에 오면서 이게 뭐예요? 막 무슨 이거 어떻게 해놓은 거 같아? 아 그 무늬가 그런 거예요? 나무 결이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난 이거 작가를 해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놓은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작가라 보는 사람들은 그거조차도 그냥 이거 그렇죠. 어떻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멋있었던 거지. 그만큼 그게 놔뒀는데 여기서 어떤 걸 담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하나의 또 나무를 깎아놓고서 얘는 도저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던 거야. 얘 주제가 뭘 해야 될까 했는데 이거 잠깐 여기서 이제 지각적인 하나 얘기해줄까. 제 이거 제 자랑은 아니고 제 뭐 어떤 신학적 겸손도 아니고 그냥 제가 신앙에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되게 고민했던 것 처음이라보다 고민했던 것 중에서 큰 사건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윤경식 회장님이라고 우리나라 건축협회의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만드신 건축이 세계의 큰 대회에 건축상으로 되게 많이 입상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우연치 않게 돼가지고 제가 이 도마를 만들고 또 선물도 했고 왔더니 저의 어떤 그 도마에 대한 어떤 그런 예술적인 그분을 많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분도 물론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이면 그분도 이제 집을 짓다 보니까 절 같은 것도 짓게 되고 사원도 짓게 되고 그래서 그렇죠. 뭐 교회도 건축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한테 이런 제안했어요. 그 불교에 보면은 그 등들 있잖아, 등. 아, 연등. 연등 같은 거를 인수 작가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디자인해 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도 제안도 하셨고 그걸 하기 전에 이 육년시 회장님 분이 저기 원각사에 원각사의 그 스님이 그 거기 뭐더라 연무대인가? 연무대 그 안쪽에 그슨 뭐랄까 명상의 집을 만드는데 그 불교 명상의 집이지 해서 했는데 그 창 틀에다가 부처를 하나 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인수 씨가 그거를 한번 너무 이렇게 멋지게 깎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좋았죠. 와, 이런 훌륭한 분이 내 아예 별로 없게 하셨는데, 나을 거 인정해서, 그래서 막 구상을 했어요. 막 어떻게 할까? 그 나무를 어떤 걸 구해서 막 생겨서 막 나무 찾으러 다니고 해서, 그래도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너무 또 부처처럼 또 하지 않고 좀 더 그래도 인상을 좀, 그래서 좀 재밌게 표현하고 싶었어. 명상의 집이면 제가 좀 즐겁고 이런 걸 좋아해서 재밌게 표현하고 싶어서 약간 좀 반불교적인 그런 것 중에서 뭐냐면 불교가 손이 되게 이거잖아요. 이게 손 이건가 이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거 손 이거 유행했잖아요. 하트. 그래서 저는 불교의 그 철학을 보니까 불교는 자기 스스로가 부처 스스로가 부처님 스스로가 뭐랄까 자기에 대한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지 말아라. 뭐 책도 만들지 말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거를 기리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게 종교가 돼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숭배가 되고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들어가서 저도 원체 그런 속가몰이나 그 사람의 뜻을 생각해서 그냥 형태 그냥 좋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양을 저게 자기라고 생각을 잡고 손을 손에 포인트 주자. 정말 손을 정교하게 깎아가지고 하트 모양 이렇게 해서 책상 자리하고 앉아있는 그런 모양을 해봤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좀 우리끼리 재밌게 하는 얘기인데 뭐 불교를 비판하고 그런 건 아니고 부처가 이렇게 했대 마지막은 욕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여기서 멈춰버린 거야. 여기서 욕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욕으로 완성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재밌게 이렇게 좋네.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이분이 이제 시작할 건데 라고 해서 저한테 얘기를 직접 주는데 이제 막 시간이 온 거예요. 그걸 만들 때 시간이 온 거고 건축이 들어간대. 와,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이 갑자기 그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든 거예요. 뭐냐, 제가 아무리 불교를 다른 종교를 내 크리스찬으로서 문화를 보더라도 나는 문화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거기다가 아무리 재밌게 하고 의미를 없다 해도 내가 신앙적인 거를 부처에다 담는들 그 명상의 집에서 누가 와서 기도를 한다면 나는 우상을 만들게 되더라고. 그래서 문화로서 주교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즐거움을 얻고 힐링을 찾는 거지만 부처 오신 데 거기다 빌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전을 없어질 때 그분이 건축할 때 자기는 건축을 할 때 300년에서 500년을 보고서 건축을 하신대요. 그렇죠. 그럼 그게 300년 500년 있다면은 난 300년 500년 동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되더라. 그게 너무 나한테 확 와닿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큰일 날 뻔했네. 그래가지고 그날 한 시간 고민해가지고 이분한테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이분은 날 결정했는데 그래서 장문의 문자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안 하게 됐고 이분한테 이제 그런 일이 안 됐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 왜 나왔지? 저 세례원 얘기하다가.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요번에 이걸 하게 되면서 그 분이 제 샵에 오셨었어요. 오셔서 하더니 나한테 잠깐 이제 그 얘기 살짝 하더니 제가 대충 이렇게 만들면 이거 멋있네. 선지자잖아. 참 믿음이. 그분이 그런 메시지를 나한테 그렇게 딱 얘기했는데 선지자네. 그래서 이거를 선지자고 해서 그 모양을 가놓고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완성이 안 됐어. 그냥 형틀만 나무만 깎아놨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기 파덕 그 백과 요번에 이제 전시하게 되면서 아 그래 내가 처음으로 내 작품에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내는구나. 정말 그 생각을 해서 물론 뚜띠 아이의 어떤 숫자의 의미 있다고 뭐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작품으로서 이렇게 드러낸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양평이고 고향의 시작이고 그래서 저 작품도 저도 되게 스스로 뭐 되게 막 은혜가 되는. 아니요. 그 뚜띠 아이 보면은 그 마크가 있어요. 지금 그 도마에 보면은 거의 이제 그 시그니처 이니셜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숫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설명을 좀. 예, 아까 뭐 뚜띠 아이라는 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그 설명 속에 뒤에 보면 제 뚜띠 아이에다가 제 신앙의 이야기를 담았죠. 그 말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다녔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고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은 김자 목사님. 어떤 그 목사님의 모티브가 됐고 어떤 그런 기준이었던 것 같아. 참 그 저희 엄마가 그랬어. 참 목사님은 예수님답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그 밑에 보면 1, 3, 2, 4 플러스 0. 0. 예, 1, 3, 2, 4 플러스 0. 뭘까요? 이 라이브였으면 퀴즈를 했을 텐데. 이거 관람 오시는 분한테 해가지고 해가지고 오시는 분한테 저 설문을 드릴까? 저도 듣고서 진짜 박수를 쳤습니다. 아, 1, 3, 2, 4. 제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때 우리 목사님 여름학교 여름성경학교 때 항상 교회에 가서 율동했던 거예요.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십자가로 했지네. 10+10 플러스 아. 십자가 스승이 누구든지 예수님이면 영생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1.3에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신학적 감정적으로 제 작품에다가 이렇게 담았고 뭐 아시는 분 이제 뭐 153 모나미 153 그런 것도 있죠. 네. 모나미 153 혹시나 저도 그런 뭐 욕심이 있어요. 존 316 뭐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도 보니까 이제 인생 가운데 본인의 그 작품 가운데 또 삶 속에 사실 새겨진 게 다시 그 작품 속에 새겨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여정 속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 신앙을 지켜온다는 게 쉽진 않아요. 저도 이제 중년에 계신 분들 많이 이제 만나기도 했고 사역하면서 뵀는데 중년쯤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신앙을 이제 거의 사그라들고 이제 거의 다 탄 그 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아직도 그 불길이 계속해서 남아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교회 형들 중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형들 중에서 굉장히 좀 귀감이 되는 아 나도 이제 더 저 나이 됐어도 계속해서 저렇게 이제 내 인생에 점점 더 깊이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새겨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 나이 되니까 도친 게 저 나이 아니 많아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이제 앉혀놓고서 이제 기타 쳐야 된다고 이제 기타 배워야 된다 우리 동기들 몇 명 앉혀놓고서 너는 기타 쳐야 되고 넌 드럼 쳐야 되고 넌 베이스 쳐야 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시작했던 그때 그 재밌었던 그 순간들 그 기억들이 아직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한 것도 이제 형이 하는 그 작품 전시회에 대한 소개도 해주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이 또 같은 그 시대를 공유하셨던 그 진평 제일교회 그 출신 분들에게도 또 소개도 좀 해드릴 겸 아 이렇게 이제 인수형이 이렇게 살고 계시다라는 거 이야기도 할 겸 또 한 가지는 이제 얘기해 보고 싶었던 게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신앙의 이야기들 근데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뭐 아까도 밥 먹어서 얘기했지만 문화가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해주는 것이 사실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쳤었고 그랬던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막 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혹시 기억나는 찬양 혹시 있나요? 뭐 오주연 나의 마음이지. 오주연 나의 마음. 얼마 전에 제가 오주연 나의 마음.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보사노바를 편곡을 해갖고 한번 불렀었었는데
오주야 나의 마음이. 네. 이제 사랑하는 지금도 들으면서 오주야 나의 마음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호산나. 맞아 맞아. 호산나. 호산나로 부르고 세서. 호산나. 가장 많이 그 이제 즐겁게. 즐겁게. 맞아. 그때 그 찬양들 부르면 그냥 앉아갖고 뭐 요즘이야 뭐 이렇게 세팅이 다 돼 있는 그런 밴드와 이런 찬양 집회 이런 것들을 막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통기타 하나 들고서 그냥 그 뭐죠 그 다락방 같은 데 모여가지고 기타 치면 그 순간이 그냥 찬양이더고 그러면 너 무슨 찬양 좋아하냐면 저 이 찬양 하자고 그럼 뭐 G 코드 메들리 쭉 가다가 또 E 코드 메들리 쭉 가다가 그러다가 또 마음 이렇게 붙이면 또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어, 그랬었던 그 다락방에서의 그 기억들이 막 있어요. 아 찬양 끊어지면 안 돼. 어, 찬양 끊어지면 안 돼. 너 되고. 다음 너 네가 불러. 어, 너 뭐 참고 있고 저기서. 참미 예수 예. 그 손으로 썼던 그 악보들 기억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사실 그때 그 정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지평 제일 교였던 것 같아요. 저희 문화였었고 그때 신앙 그때 제가 그 지평 제일 그 감리교회 처음 그 갔을 때 그 제가 왜 새벽 기도 갔는데 우리 석교환 장로님 이제 계시고 지하에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북한아 쿵쾅하면서 불쾌한 소리를 이용하면서 그게 네. 어, 그 뜨거웠던 그런 것들이 그 어렸을 때 그게 심어졌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심어졌던 것들이 그래서 뭐 저 지금 사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이유도 막 핑계도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못하고 있지만 그 이 중심에 제가 그 배웠던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추억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신앙이 되어서 여기 있으니까 뭐 그게 가장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리스도였었고 예. 지평제일 감리교회 그냥 떠나질 않아. 우리 김정환 목사님과 허순 사모님이 이 중심이 너무 떠나지도 않고 뭐 학생회 때 우리 지금 선교사라고 지금 김경호 선교사님이나 이명호 사모님 계시지만은 어떤 크게 이렇게 두 분의 신앙의 중심에서 꽤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사실 우리는 문화를 향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문화를 발견했다라고 정의를 가끔 내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정의해 보면 신앙이 또 우리 문화이기도 했었고 그 신앙과 문화가 굉장히 뭐 이질적이지 않게 그냥 와서 찬양하는 게 노래이고 그리고 그게 문화이고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 자체로서 또 우리 안에서 있는 오락이기도 했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던 것들이 어, 다 그냥 이질적이지 않게 딱 나눠봤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문화는 문화, 신앙은 신앙 이렇게 다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문화를 향유하는 곳 따로 있고 신앙을 생활하는 곳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상을 살아가는 곳이 따로 있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곳이 따로 있었는데 그 당시는 그게 나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더 흔들림 없이 뭐 이렇게 다른 것들에 의해서 뭐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그 삶이 전부였었고 그 삶 자체가 또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다 만들어 왔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굳건하게 이렇게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돼요. 교회가 중심이었죠. 네. 네. 교회가 하나의 문화의 지평이라는 곳에는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교회가 문화였었고 그게 다 한때 어우러져가지고 중심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회가 문화를 다시 포용하려고 하는데 어, 문화를 포용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접근 방식이 좀 너무 다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 이인수 작가님, 우리 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 사실은 좀 깊은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문화를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향유할 수 있고 교회라는 기독교의 문화 같은 것들을 어떻게 같이 향유할 수 있고 또 같이 그것들 속에서 어떻게 또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들도 같이 어, 그것이 뭐 억지로 껴넣는 막 요즘에 막 전도 집회 막 억지로 껴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문화이고 신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다 찾아가는 그 길들을 지금 좀 많이 놓쳤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오늘 대화 가운데서 좀 많이 가져봅니다. 어, 여기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네, 여기 안에 사실 너무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아, 그리고 사실 마음이 있어요. 뭐 신앙생활 잘 못한다라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은 잘해요. 교회를 잘 못 갔지. 교회를 잘 못 갈 뿐이지 사실 신앙생활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랑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작업장 전체가 때로는 작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작품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우리 형들이 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년되신 분들이 인생의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지극히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중심으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또 하나의 파장일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고민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길을 그렇게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묵묵히 내면은 또 큰 파도를 겪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